겨울 안거에 들어 긴 겨울을 수행에 매진할 수 있게 된 수행자들은 좋으시겠습니다. 그렇게 사는 삶이라니 큰 행운이고 축복이지요. 팔자 기구하여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공부심을 다 잊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겠지요. 좋은 어른들은 여름의 생활 속에서도 늘 공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던 듯 합니다. 마음 공부가 이런 시대를 건너는 구명조끼처럼 혹은 구명정처럼 소중해지면 공부할 거리는 곳곳에 있기 마련입니다. 기도, 묵상, 참선이 다 좋지요.